번호들을 멤버들한테 하나씩 뽑도록. 네. 자, 오드가 뽑은 번호는요? 뭘 뽑았나요? 오드. 55번. 아니요. 55번? 아니요. 555번? 103입니다. 103번. 축하드립니다. 15번. 제가 중학교 때 15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 진짜요?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가 뽑아볼게요. 178, 오, 딱 내 키인데? 오. 178번. 과연 오늘의 럭키 넘버는? 29번. 29번 손님.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주현이를 한번 가볼게요. 자, 주현 씨 하나 뽑아주시고요. 예. 벌써 빈티지였네. 155번. 155. 가지고 계세요? 네. 준환이는 머리를 하고 있는 관계로 이따가 다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어? 이게 누구야? 우리 런지 아니야? 이런 시간에 뭐하고 있어 앉자고. 아, 우리 산옥 보러 왔다고? 우리 산옥 근데 이번에 좀 되게 특별한데 우리 산옥 이번에 백디즈 최초 공방에서 풀라이브를 하거든. 너가 보러 와주길 바랬는데 역시 왔구나. 고마워. 자, 진짜 음방에서 드럼을 실제로 너무 치고 싶었는데 그거를 드디어 할 수 있게 돼가지고 그거 자체만으로 너무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산옥 보러 오시는 오늘 런즈분들 심장을 저희 킥드럼으로 다 두들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산옥 못 오신 분들도 음방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올라올 클립 챙겨보시면서 이 액기즈 최초 음방 이 라이브 무대를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카운트다운 책방 이거를 멤버들이 카메라 앞에 꼭 뽑아야 한다고 하는데 뽑아서 선물을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200번! 어? 오늘 200명 아닌가요? 와우! 딱 200번째 마지막에 오신 분 축하드립니다. 200번! 그리고 여기 하나 여기 둘 어? 셋! 넷이네 오늘 네 마리 토끼와 함께 기타 아예 뭐 들으셨다시피 오늘 풀라이브로 드디어 오늘 그냥 아주 어떡할 거야? 오늘 이 분 다 풀 거야 진짜로. 아주 오늘 아니면 언제? 아주 좋아요. 돌고 돌아 다시 왔거든요. 이제 눈물이 5개월 동안 많은 준비들을 했었죠. 저희 앨범 나오고 막 리뷰들이나 그런 것도 좀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이번 앨범에 좀 만족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보이지?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쌍꺼풀이 막 접시 쌍꺼풀 생겼어? 나보다 많이 생겼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있어요 진짜로? 어 진짜네? 아니 큰일 났네. 저보다 많이 생겼어요. 아 큰일 났네요. 처음이다 보니까 응원법이 중요하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이번에 또 경쟁할 또 분량 아닙니까? 솔직히 저보고 외우라 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네, 저도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파트를 넣으시면 고음이 잘 되신다 그러면 이제 뭐 주연이 파트 하시면 돼요. 뭐 랩이 잘 되신다 그럼 뭐 제 파트 하시면 돼요. 다 막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기 오셨는데 가사 많이 까먹으시 거짓말 안 하고 I'm just going to break. 아니 뭐 말을 해줘야 내가 어디라는 줄 알지. 이런 식으로만 해주셔도 제가 행복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런즈는 감사합니다. 다음 말은 다음 방송에서 하세요. 다음 방송에. 네, 제가 오늘 뮤런전을 했으니까 이제 내일 뮤직뱅크죠. 다음 이어드릴게요. 와 진짜 재밌겠다. 이거 자기가 우리 그럼 하나씩 해야 자기가 전날에 뭐 했는지 까먹어. 오늘 우리 그 아니 우리 셋이 하는 거지. 우리 셋이서 오늘은 뮤런전은 아 동시에 외치면 돼. 근데 구도는 똑같이 나와야 돼. 그렇지. 너가 이렇게 딱 네가 중앙에서 하나 둘 셋. 이제는 아, 다 똑같은 걸 한다고 오늘 힘든 것으로 원, 투, 쓰리 빌런즈는 기대해 주시죠. 다음 시간에 안녕. 아, 이런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약간 요즘 이런 게 또 유행을 하더라고요. 셀카 찍는 제 핸드폰 속 저를 찍는 그런 컨셉인데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꼭 올릴 거예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런치. 들어가고.
뭐지? 지금 우리 대기실에 이렇게 불쑥 찾아오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정말 이거는 대기실이라고 그래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부끄러운데. 밥 잘 챙겨 먹고 yes. 그러면 내일 이직병까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하셨습니다. 안녕. 제가 뭐랄까 저희 정체성 같은 느낌이잖아요. 좀 덕스럽고 토끼 좋아하고 그런 건데 이 토끼 인형 종류가 되게 다양했거든요. 여섯 가지 정도 있고 추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인형도 많아서 너무 무방마다 포인트를 중요해서 감사합니다. 어떤 토끼가 어떻게 쓰이는지 기대해 주시고요. 무방마다 제가 숨겨놓겠습니다. 너무 바쁘더라고요. 저는 자기들 기술적으로 잘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제일 노래를 잘할 타입이 저거 그렇게 몰래 보면 이제 피곤하게 그냥 항상 가지 말고 원래 남자 이번에 우리 캐스트는 똑같은 말인데 감사 죄송합니다. 사장님 많은 훈련자분들이 오시죠. 훈련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맞아 메시지. 자 오늘은 갈까 오늘 갑니다. 하나 둘 셋 정말 정말 끝. 계속 서있어야 돼. 사기를 했어. 파이팅! 일단 제가 좀 이따 만나서 에너지를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에너지 피크 상태로 절전 모드입니다. 자기 때문에 안 왔어. 기본 이거 나 신발질 높 나 그래? 근데 이거 신고 이거 신고는 스텝 해야 되는데 스텝 딱 신발은 안 배웠어. 아니 이거 약간 무게중심 앞으로 가면 더 아프지 않을까? 아! 내가 헤이 잘해야 할 거야. 아! 오 뭐야 주현이 잘하는데? 보여줘? 보여줘? 주현이야? 주현이 왜 이렇게 잘하지? 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주현이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하는 거야? 너 그 눈빛 다시 보여줘. 그 눈빛 다시 보여줘. 권영 잘한다. 오늘 미뱅도 화이팅. 하나 둘 셋 미뱅 화이팅. 하나 둘 셋 미뱅 화이팅. 미뱅 화이팅. 락더 이형 뭐야? 자 오늘 미뱅도 화이팅. 하나 둘 셋 락더 미뱅 화이팅. 왜 이래? 하나 둘 셋 락더 미뱅 화이팅. 왜? 주연이 어디 있대? 맞아요.
생방송 무대 올라가시면 뭐 하세요? 나는 노래 부르고 네. 하고 도훈이 형 도훈이? 네 그리고 목소리 봐봐 뭐가 있나봐 목소리 씹어 광대열이랑 무슨 말이야 똑같네 다 마이크도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쿠팡으로 부르고 있어요. 진이라고. 나 지금 짜장면 먹으러 가다가 오늘 유메이크가 놀리셔? 세븐일레븐 CM송이요. 세븐일레븐 CM송이요. 언제나 건강하고 예. 행복하게 노래하고 그리고 우리 팬분들 즐겁게 해드릴 수 있도록 좋은 무대 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엑스맨 이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중심 여기다 줄여서 응중이라고 하죠. 첫 번째 응중 나오는 거 컨디션 상태 이때 80% 대낮에 보면 100% 될 것 같아요. 진짜 잘 또 어깨 잘 만들고 있는 시작입니다. 안녕. Get on the break the break. 3명 있습니다. 절대 노린 건 아니고요. 절대 멍멍이 소리 치고 가요. Get on the break. 가솔린 치고 브레이크 더 브레이크 원래 이어서 불러야 되는데 신나면 끊어 불러가지고 가솔린 치고 그래가지고 패충 될 때도 그렇고 절대 노린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절대 노린 게 아닙니다. 이른 새벽이지만 우리 그럼 빌런즈 위해 열심히 합시다. Yeah. 자 하나 둘 셋 락 더 음주 화이팅! 락 더 음방 화이팅 이런 거 네 찬호를 떴는데 전 솔직히 전혀 예상치 못했거든요. 제가 그리고 준하이가 엔딩 예정이 됐더라고요. 그 앞에 카메라 불빛이 들어오는데 전 당연히 주연이일 거라 생각하고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끝나고 내려오니까 저더라고요. 첫 번째 녹화 때는 스틱 돌리면서 살짝 웃어봤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인이어 체크한 척 하다가 싹 잡혔네 하는 느낌으로 한번 왔는데 네, 표정을 멋있게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엔조에 막 큰 기대 없었어가지고 이건 넘어와도 접종으로 카메라 먹은 거예요. 그치? 그래서 첫 번째인가? 그 리허설 때는 그냥 그랬고 녹화 때는 이번에 무드에 맞게 그냥 크게 별거 안 하고 표정? 약간의 미소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준하님 귀여웠던 게 뭔지 알아요? 카메라 찌려보다가 컷이요 나오는 순간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아 맞아? 그게 되게 귀여웠어요. 수고한 우리 멤버들과 팬분들을 위해서 코코팝을 사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게 파티를 즐겨 가자. 코코팝! 자, 코코팝 주세요. 시키신 분 누구죠? 치유이스. 맛있게 먹게. 치유나. 먹지 마. 오늘은 뭐 할 건데? 정말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어. 서. 보고 싶어서 음방 1주 3일차 음악 중심에서 그들이 외친다. 하나 둘 셋 보고 싶어서 이렇게 안 맞아. 보고 싶었어 아니고요 서. 보고 싶어서 우리 빌런즈 여러분들께서 저와 주연님과 가온님의 중직 조합 명을 바라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바로 안 알려드릴 거예요. 이번 활동 마지막 날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남기면서 조합 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주연씨?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만나요? 가자 가온 기타 여기 있어. 같이 고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스타일 히어로즈가 첫 주차 음중까지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예. 주연씨 뭐해?
쿠키를 찾아 쿠키를 만들고 싶구나. 맛있어? 네. 오늘 저희 뭐냐 생방의 왼쪽 그 끄트머리 쪽에 그 연장들이 쫙 이렇게 있더라고요. 스탠딩석에다 몇 번 맞아. 그리고 생방인데도 음원법을 되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진짜 다 들리더라고. 잘 들려. 런지도 든든하게 잘 즐기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많이 안 어려웠나 봐. 맞아. 이번에 또 손에 연장 하나씩 들고 있으면 든든하거든. 그렇네. 내일 인기가요 무대까지. 잘 마무리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안녕. 지금까지 엑스와 히어로즈였습니다. 안녕. 이렇게. 안녕. 자 이거만 끼워가지고. 오늘은 2인가 지금 드라이기 연습을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오늘 첫 주 막방인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오늘은 되게 편한 마음으로 빌런즈들하고 그냥 눈 마주치면서 즐기려고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그렇죠. 자 오늘은 인기 가요에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었습니다. 핸드폰 바꿨어요. 오늘은 썬데이. 사과 15% 그만 먹고 잤는데요. 손이 막 후두둑에 떨리네. 이 친구가 3년을 같이 가 생각이. 정말요? 안녕하세요. 남이 헐딱 짜준 우리. 누가요? 곽가훈 씨가요? 제가요? 무슨 일이죠? 곽가훈 씨? 예? 곽자식 씨? 제가 에어팟을 아 맞아요. 진짜요? 예? 에어팟 사준대요? 굉장히 신빙성 있는 소문이군요. 에어팟 사주기로 했어? 크리스마스 선물로 다 에어팟을. 근데 사실 난 받은 게 없어. 저는 2년에 한 번씩 드립니다. 그래? 이 자식 봐라. 이번엔 줘야 된다. 빨리 골라야 된다. 제가 오늘 리커플을 했고요. 왼쪽에 점을 두 개 찍었는데 자세히 위에를 보면 왼쪽에 점 찍으셨어요? 제 원래 점 위치에 찍었거든요, 연하게. 저도 찍었어요. 맞아요, 저희 둘이 맞춰서 이렇게 두 개씩 찍었는데 위치만 약간 살짝 다르게 제가 메이크업생한테 쫄랐어요. 하고 싶다. 리커프도 제가 하고 싶다 쫄랐어. 그런 거였어? 그래서 승민이 하고 싶고 다 해라고 하시더라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맞아, 오늘 그리고 뭔가 좀 콘서트 하는 기분이었어요. 되게 뒤에 LED라고 하나요? 그 색깔이 제 너무 최애색이어가지고 파란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빌런즈의 플랫폼도 굉장히 색깔이 잘 맞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선곡이었습니다. 맞아,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 얼굴도 마음에 들어요. 감상하시죠. 컴백 중 1주차 마지막 날 인기가요에서 우리 그들이 외친다. 하나 둘 셋. 미치는 줄. 그렇습니다. 기타는 익숙하시죠? 안녕. 안 익숙해요? 나에게 관심이 없네. 뮤비에 나온 그 기타죠. 솔직히 나 이 기타에 정이 되게 많은데. 자, 여기가 생방으로 출동. 이번 1주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이제 저희 다음 주와 또 계속해서 많은 무대들이 남아있으니까 우리 빌런즈 잘 챙겨먹고 잠 잘 자고 1주도 화이팅 해가지고 우리 끝까지 잘 달려봅시다. 지금까지 엑스트라 히어로즈였습니다. 안녕. 정말 우리 오늘 락도 인가 안 했네. 어쩐지.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자. 그럼 하나, 둘, 셋. 락더 인가 얼른!